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박상진입니다. 일단 신종메시아 그 모듈 다섯 번째고요. 제가 담당한 부분들은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실천이랑 성장 부분들을 제가 연달아서 한 시간씩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랑 다음 파트에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관계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 형성하는 데 내 자녀와 직계 자녀와 믿음의 자녀와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대화를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 뒤에 가서 이제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 잠깐 언급이 됩니다. 축복받기 전까지 어떻게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야 하나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다른 앞에 강의들도 워크숍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계속 저도 좀 앞에서 진행하라는 한 사람도 좀 질문이 조금 많아야 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쓰고 주고받는 부분들 나 스스로 질문을 하고 뭐 강사와 질문을 주고받고 옆에 있는 사람과 주고받고가 가장 많은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완성 파트에서 참차랑 실천 파트는요 이걸 통해서 자연 굴복에 대한 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자연 굴복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작업이고요 시작하기 전마다 전 8가지 모듈 전체 다요 앞에 고민이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식구분들이라든지 여기 들으러 오신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추측을 해보고 또 인터뷰를 한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반영이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씩 보고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뒤에서 풀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지만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전도라는 것도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만만치 않다라는 고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밖에서 전도를 하려고는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 집안 식구들부터 내 자녀부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시너지가 그만큼 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를 좀 더 여기 안에서 시너지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예전에 뭐 한 명이든 열 명이든 다섯 명이든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닥쳐서 멀어진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가까운 믿음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핏줄이 섞여 있지 않다 보니까 왠지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있는데 또 안 좋은 경험들, 부정적인 경험들도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앞으로 내가 신종종 메시아로서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나열을 해본 다음에 공감대 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을 여는 단계 다음에 이제 강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포스트잇을 위에 이제 요 노란 색깔 있으면 포스트잇을 쓰는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다 하진 않더라도 제가 한 군데씩 부탁드리는 데는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열기 파트에서는 요즘에 웬만한 워크숍들에서는 거의 이렇게 한 번씩 많이 하고 들어가거든요. 많은 마음을 여는 단계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뭐 직계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감정을 누군가를 챙겨주기 이전에 나의 감정을 먼저 파악을 정확히 해야 그 다음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녀는 똑같이 들어와서 뭐 회사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입장이 어떤 날은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까칠하고 우울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한 날에는 내가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쟤 애가 왜 이렇게 냉소적이야 애가 왜 이렇게 애가 차가워 왜 이렇게 지랄말만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내가 기분 좋은 날에는 똑같은 얘기가 다가오더라도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뭐 갖다 줄까? 음료 하나 더 줄까? 라고 내가 얘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우리가 두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이 뒤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한번 써보고 공유를 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혹시 이걸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영화로? 한 분 계신가요? 이게 인사이드 아웃이라고요. 2015년도에 굉장히 어른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했다는 영화입니다. 뭐냐면 여기 보이는 각 캐릭터가 감정을 대표하는 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를 보여주고 기쁜 감정, 슬플 감정, 뭐 까칠한 감정, 뭐 소심한 감정, 그다음에 분노하는 감정 이걸 그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꼬마 아이들도 집안에서 한국 아이들이 워낙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표현력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화내는 감정이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아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아 화나면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집에서 부모님들한테도 나 지금 슬픈 상태예요. 화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냥 매치시키는 개념으로 제가 한번 비교화면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0부터 10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제가 마카펜도 드렸죠. 그래서 0부터 10 사이에서 0은 제일 안 좋은 상태고요. 10은 제일 좋은 상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분이, 그죠, 감정 상태가 몇 점 정도 되는지를 점수로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점수로 한번 써보시고 그림으로도 표현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는 부담스럽지 않게 처음에는 점수로 해주시고요. 나중에 좀 익숙해지는 단계가 되시면 나중에 교회에서 회의 시작 전에도 간단하게 뭐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네, 숫자 쓰세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0이고요. 제일 좋은 게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점 몇으로 쓰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하고 어색하시다고 마주 보시고 옆에 두 분씩, 두 분씩 이렇게 두 분씩 목사님, 교구장님하고 두 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왜 이 숫자를 내가 쓰게 됐는지, 그렇죠? 내가 7을 왜 썼다면 왜 7 정도의 감정을 내가 측정을 하게 됐는지 좋은 감정과 만약에 3 정도가 부족하면 이 3은 왜 내가 그 안 좋은 거잖아요? 왜 안 좋은 부분인지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그것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화를 좀 나눠주세요. 뭐를 쓰셨는데 오늘 오자수님이라고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 사후에 자, 10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들어왔을 때 저도 긴장을 했지만 제가 긴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나마 솔직히 종이 한 장에 뭐 별거 쓰신 건 없지만 그렇죠. 이걸 가지고 내 지금 감정 상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람 표정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실 때 평소에도 한 번씩 나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좀 더 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본 사이다 그러면 이게 아예 습관화로 돼서 나중에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유는 웬만하면 적는 것보단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게 좋고요. 포스트잇에는 간략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는요, 이제 마음 열기, 요번 파트와 관련된 마음 열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는 공통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거는 요번 그 실천 파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계에 대해서 워크숍까지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혼자 한번 상상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실 때 혹시 그 대중교통 혹은 뭐 자동차 어떤 걸 이용하고 오셨나요? 대중교통. 대중교통. 자동차를 몰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내 주변에 난 단 한 사람도 나는 안 스치고 나 혼자 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옆에 누군가는 지나가셨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옛말에 어떤 말이냐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제 오시는, 여기 오시기 전까지의 과정 중에서 나를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과 옷차림과 생김새, 말투,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나 어떤 생김새가 상상이 생각이 나시는지 한번 기억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몇 가지나 손에 꼽히시나요? 몇 가지나 생각하셨어요? 세 가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침에 오늘 네. 네. 이걸 도착하는데 스티파크인데 개 이렇게 네, 개 하고 산책하는 사람 네. 준비하는 중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주머니가 이제 밑에 목치마 아주 긴 건 아닌데 네. 또 가시는 분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제 뒤에 차 몰고 내 뒤 쫓아오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제가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오면서 제 앞에 보니까 그 일곱 좌석이잖아요, 지하철이. 일곱 좌석인데 그 중에 다섯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제 맞은편에는 남자분이 남방을 입고 계셨는데요. 그 남방이 기본 베이스는 흰색인데 그 안에 짙은 남색하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그 뭐지? 체크무늬로 네. 이렇게 돼 있는 셔츠를 입으시고 책은 사피엔스를 보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바지는 잿빛 색깔로 입고 계셨고요. 신발도 잿빛 네, 색깔로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그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한번 의상이나 표정이나 오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유심히 제가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보통은 네 가지, 그죠? 한 세 가지, 네 가지, 뭐 많은, 심한 분들은 한 가지도 생각이 잘 안 나세요. 머릿속에 기억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뭐냐 하면요. 저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라는 걸 먼저 갖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모습을 기억을 해야 내일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칭찬도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 마음 열기 단계로 이 관계 파트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는요. 믿음의 자녀와 직계 자녀의 삶을 꾸준히 관찰하고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대상자의 감정과 사고와 경험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요. 세 번째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위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걸 효과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게 나 혼자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눌 수 있는 방법까지 이번에 얻어가는 것이 목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관찰과 관심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가 되지 않으면 관계가 쉽게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청에 대한 부분과 좋은 질문,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부모 자녀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말씀 운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연 다음에 여러 가지 간단한 내용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홍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심정의 장애 있는 사람을 연구하자라는 내용에 대한 말씀 홍도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말씀 선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방에 척 들어오면 당신의 기분이 왜 좋지 않소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냥 그 저변에 있는 걸 먼저 읽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세히 관찰하면. 그래서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뒤에 계속 관계 파트 갈 때 중점적으로 다뤄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키워드를 뽑고 이걸 가지고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을 주위에서 관찰하면 좋은 자료는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심 갖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녀든 내 친구든 지인이든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처음에 자연굴복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주다 보면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나에게 다시 관심을 갖고 그게 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는 의미에서는 저희가 자녀를 보기 이전에 우리 전반, 생활 전반에 있는 관계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똑같이 포스트잇에 쓰시면 되는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들 한 두 명, 적게는 한 명에서 많게는 세 명 정도 적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그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서 많게는 세 분 정도 생각나는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분들을 뭐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한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셔도 되고요. 한번 해보실 분들은 간단하게 지금은 한 번만 적어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보신 다음에 이걸 왜 적냐면요. 우리가 계속 관계랑 얽히고 설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상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다시 만나고 싶고 의지하는 감정도 들고 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이름 첫 글자만 떠올라도 왠지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꺼리낌이 들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 두 가지 사이에 간격은 도대체 뭐 때문에 나타날까? 이런 고민을 잠깐 해보시라고 여기서 한번 해놨고요. 네, 두 번째는 믿음의 자녀 쓰실 분들이 없으면 굳이 꼭 적어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뭐 없다라고 하면 직계 자녀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생각나는 나의 믿음의 자녀는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에 지금 놓여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믿음의 자녀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들도 다 이름을 적어주시면 가장 좋지만 이름을 누군가가 보거나 오픈하기에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닉네임,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닉네임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 중에 구분을 하면 긍정적인 관계랑 부정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건 뭐 부정적인 관계는 너무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단은 조금 관계가 멀어졌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긍정적인 건 아직까지 꾸준히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여러 이제 유형들이 있겠죠.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 중에서 믿음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이제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 방금 차이점이 났잖아요. 좋은 생각이 드는 사람과 좀 힘든 생각이 드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사이 어떤 것 때문에 두 가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관심? 관심. 어떤 관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관계는 네. 그냥 생각하고 네. 그냥 마음이 우러나서 관심이 가고 우러나서 네. 부정적인 먼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은 상태? 맞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박수 한번 이럴 때는 같이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차이점에는 방금 정말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마음 관심이에요. 얼마만큼 관심을 가느냐인데 이 두 가지는요. 제가 봤을 때 순수함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아무 감정, 어떤 의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디 데려와야지 라는 감정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뭐 필요하지? 라고 순수하게 다가갔을 때에는 상대방도 부담이 없죠. 그냥 자기를 좋아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편안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긴 갖는데 내 의도를 품고 이렇게 하기 위한 다가감,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은 역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느끼죠. 왠지 부담스럽고 꺼려지고 뭔가 나한테 취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저는 이 두 가지의 이 관계, 긍정과 부정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통해서 그 아이들, 갓난애기죠. 갓난애기나 강아지, 뭐 개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은 편이시죠?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양이나 다른 동물 보고는 우리가 애완 그 사랑스럽다는 우리의 친근한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강아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애완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랑이죠. 그렇죠? 내 가까이 있고 우리 아기들도 우리가 봐도 봐도 싫증나지 않는 거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뭐라고 해도 다시 와서 엄마하고 안기고 걔도 주인이 한 대 때려도 다시 내보내도 다시 찾아오고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주인을 온전히 좋아하는 마음, 그게 순수합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보시면서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계와 관찰과 관심 있는 영상인데요. 이건 시간상 넘기긴 할 텐데 이 영상은 스케치, 드로잉 영상입니다. 관계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 주변을 좀 관찰해서 세부적인 아주 자세한 것까지 스케치를 할 필요가 있다. 드로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는 그냥 내가 다 파란 거 다 알잖아요. 조기, 뭐 생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하지만 그 꽁지가 어떻게 생겼고 파의 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면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거기서부터 관계가 멀어지고 뭔가 어찌 보면 교만이라는 것도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 관찰이라는 건 이만큼 정밀하고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강한 관계의 팁은 방금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복습하면 알고자 하는 그 순수한 호기심에서부터 세심한 세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난다라는 거를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이런 걸 우리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 끊임없이 관찰하는 마음, 계속 주고자 하는 마음, 그걸 우리는 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반에 대한 실천과 성장에 대한 전반은 참 사랑이 토대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 사랑을 실천 구행하는 장소가 또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또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말에 가엄한 성이라는 말도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라는 부분들도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전도의 출발이 가정에서부터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부부로부터 지금은 자녀로부터 이렇게 가꿔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까지 나아갈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제 워크샵, 공격 워크샵인데요. 위에 있는 포스트잇이 나오면 이제 준비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할 테고요. 자녀와 내 사이의 친밀도, 주관적인 측정입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0에서부터 10까지 측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포스트잇 한 장을 또 떼서 거기에다가 나와 내 자녀가 5이라면 그 중에 1명 정도만 적어주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2명 정도도 괜찮은데 그거는 상황에 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수를 한번 써보고 자녀의 이름을 쓰고 나는 이 자녀와의 관계가 한 나는 10을 써주고 싶은데 양심상 동의했을 때 10이 잘 안 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5 정도, 6 정도 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점수거든요. 왜 그런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좋은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가면 좋은 건데 안 좋은 부분들 좀 점수가 많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팀원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 전에 하신 것처럼 또 공유를 할 때 아 내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점수하려고 보니까 딱히 많이 못 주겠다 왜 그럴까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한 1분 정도 아까 전처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그 부족한 점이 뭐 1이든 2든 3이든 5든 나와요. 그 사이의 관계가 어색함이라던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떤 자녀로 앞으로 자녀를 대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내 자녀,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렵지만 내가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하고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소유가 아니다. 나와 같은 인격체이면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그냥 거의 0.1초도 안 쉬고 바로 감정적인 얘기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식을 하고 한 3초 정도 수호흡을 하고 3번 정도 쉼을 고르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좋다. 가족 간의 경계선이 뭐 존중, 경계선이라는 말은 존중이라는 말과 여기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목적, 핵심이 있는데요.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왜 하냐면 수용하기 위해서요. 내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인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는 변화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용이라는 건요, 그 이해와 그 다음에 경청과 인정, 공감 이런 것들을 이뤄집니다. 이건 내 개인적으로 혼자 연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같이 있다면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혼자의 트레이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위에 이해와 수용은 밑바탕으로 깔려지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같이 한다라는 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질문이 있어야 되겠고 꾸준히 피드백이라는 걸 반성이라는 걸 하고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변화가 이제 성장 파트에서 할 부분이고요. 이 수용 파트가 이번에 5모듈 실천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청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것도 아마 이거는 그 기독교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성경 구절하고 잘 매치돼서 만들어놔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청 영상을 보여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전에는 좀 마음적인 부분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린다면 이건 경청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볼 건데요. 상대방의 마음의 깊이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한다라는 게 경청이고요. 두 번째는 내 모든 것을 집중한다.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게 듣는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 생활에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이 말했을 때 그게 뭐 예를 들어 정말 누가 봐도 가치 없는 얘기고 이상한 얘기라고 해도 그 사람 스스로 자기 말에 대한 가치를 1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공감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표정, 뭐 몸짓 이런 것까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게 경청의 상태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이걸 심정 대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표정이든 말을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저변에 깔린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까지가 경청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청이란 한마디로 추정을 하면 관심과 집중이고요. 감정을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감정노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업종 하시는 분들이 감정노동 하시는 것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이게 노동이고 봉사다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하시면 더 에너지가 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서 이거는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은 그 사람을 제대로 바라봐 줄 줄 알아야 되고 미간을 보고 이런 건 좀 많이 아실 텐데요. 이런 것보다 두 번째 왼쪽 심장과 오른쪽 심장이 마주 보도록 한다는 건 이게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그만큼 가까이 앉아야지 그만큼 공감 능력이 좋다. 예를 들어 뭐 원 테이블에는 어떤 각도에서 앉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사각 테이블이잖아요. 근데 자녀와의 관계에서 대화를 하실 때 사각 테이블일 때 보통 엄마들이 여기 앉고 야 너 거기 좀 앉아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주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조금 나보다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적대감이나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와서 앉아볼래라고 해서 심장과 심장이 근거리에 있을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 함께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침묵이든 용납이든 배려든 다 더 쉽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공간, 심리적인 경계가 보통 한 15cm에서 40cm가 가장 친밀함을 느꼈을 때 거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미러링 같은 경우는 그대로 거울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상대방 대화를 들을 때 아무리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리를 꼬거나 팔짱 끼거나 이러면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또 완전히 거부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걸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실제로는 이게 문항지가 각각 나갈 겁니다. 교재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애표용지로도 나눠드릴 수 있는데 듣기 성향 테스트입니다. 저도 이거 하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저는 잘 경청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름 코칭을 해보겠다 하고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제 경청 능력 점수가 예전에 코칭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안 나와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냥 듣는다고 들어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경청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체크를 해보니까 좀 나눠지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람 마음에 집중해서 듣는 사람인지 시간에 쫓기는 사람인지 내용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그걸 좀 알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점수가 나오면 여기에 체크를 하실 때 시간은 이거 체크하는 것까지 5분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짧게 드리냐면 이 문항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시면 보실수록 내 생각이 많아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그냥 어 이거 같은데라는 점수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본래의 내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지향적인 사람, 듣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지향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지향적으로, 내용지향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나왔잖아요. 점수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지향적인 사람은 크게 이제 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장단점만 저는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지향적인 사람은 그냥 완벽하게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든 간에 다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관심이 높고 배려심도 높고 선입견, 편견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그냥 다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대화 시에 예를 들어 에티켓이 뭔가 몸의 상태나 뭐 이렇게 점검해야 될 게 있으면 우원에 대해 자기가 덮어주려고 하고 안 번쩍해주고 뭐 이렇게 매너들 이렇게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감정 상태가 이 사람들은 직관력,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체 능력도 굉장히 빠릅니다. 단점은 사람 자체만 원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 좋은 부분들 좀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마냥 좋아서 나중에 뒤통수를 받거나 뭐 스스로 상처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할 때에도 좀 더 너무 오버해서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막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주려고 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어우 너무 심해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또 피해갈 수 있잖아요. 단점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행동지향적인 사람들은요. 일단 몸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간에 대한 부분이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여기는 내용에 조금 생각을 더 하는 편입니다. 시간보다는 내용에 조금 생각을 하는데 문제 해결이 빨리 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더라도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뭘 얘가 했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자녀도 뭔가 하겠다는 얘기를 빠르게 얘기하길 원하지 질질 끄는 걸 별로 원치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행동지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핵심에 집중할 수 있게 좀 빨리 독려를 해주는 스타일이고요. 조리 있고 간결하게 표현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산만해집니다. 장기간 얘기를 했을 경우. 그래서 좀 이거는 그냥 몸짓으로 상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례한 질문들이 좀 나갈 수 있는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지향적인 사람들은요. 이게 저한테 조금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저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실 때 다 켜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메모지에 써가지고 주세요. 이분 강의 한번 봐봐. 네, 내용지향적인 사람은 근거, 토대 이런 거를 조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라도 감정적인 부모 입장만 얘기하기보다는 TV라든지 어떤 책을 봤을 때 문구가 마음에 든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이 좋았을 경우에 그 유튜브 영상이나 뭐 글귀를 따가지고 아예 전해주면 그걸 시간 날 때 어떻게든 읽어보긴 하거든요. 자기 마음이 닿을 때는.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와닿을 수 있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정보, 복잡한 내용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세부적인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용적인 면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비기술적이거나 이상의 정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소평가는 감정 같은 경우는 좀 가소평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입이고요. 네 번째는 시간지향적인 듣기를 한 사람인데요. 그냥 이 사람들 눈에는 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화할 때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랑 앉아있어도 오늘 어떤 주제로 몇 시까지 오늘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몇 시까지 얘기할 건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정해주는 부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아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예민하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시간지향적인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 하지만 반면에 그것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급하거나 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인지하고 또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한 4, 50% 정도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쪽만 쏠려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중적인 성향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이런 성향을 나누는 기준은 시간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화자의 그 집중도 여부, 화제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제 3자가 끼어 있는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저희 둘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그래도 꺼리낌 없이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희가 얘기하자마자 누군가 들어오면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존중해 주셔야 돼요. 비밀 얘기든 아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에너지가 충분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요, 저의 그 각자 여기에서 하신 분들은 자기 듣기 성향을 파악을 했잖아요. 근데 일단 자녀에 대한 부분들도 솔직히 너무 오랜 시간 같이 왔다 보니까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평소에 한 명 정도를 딱 뽑으셔서 자녀의 대화, 그 다음에 눈빛, 태도, 어떤 말을 했었는지,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떠올려서 포스트잇에다가 내 자녀는 네 가지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성향인 것 같다, 어떤 듣기 성향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확실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평가까지는 여기서 못하더라도 구상을 해보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 시각화를 하는 게 계속 중요하고요. 여기서 포스트잇을 안에서 워크숍 할 때 계속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 퍼실리테이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포스트잇을 왜 사용을 하냐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오늘 목표를 적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해야 될 믿음의 자녀에 대한 정성을 여기서 생각해서 적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끝나고 났을 때는 제가 가서 정성하시는 그 방에 붙이든지 뭐 잘 보이는 곳에 제가 붙여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포스트잇은 때 가서 이제 집안에 붙여두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 자녀를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략입니다. 사람지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지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내용지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사람은 이렇게 노력을 내가 해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다, 자녀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금 듣기 성향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심정대화에 필요한 건데, 심정대화라는 건 경청의 제일 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감정을 교류를 최대한 저변에 있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정대화란 이런 거다.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은 탁월한 관계를 세우고, 솔직한 대화, 신뢰감을 갖는 대화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좋은 대화 훈련은 마치 두 사람 관계 차이를 부지런히 다리 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할 게 뭐냐면 연이어서 할 게 브릿지 스킬이라고, 다리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대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현실에서 서로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두고 연합해서 다른 방향, 가족 안에서 솔직히 예전에는 가훈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그런 공동의 목표를 두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자녀라고, 어린 자녀라고 하지만 내 배에서 낳지만 경험한 게 너무 다르잖아요, 오랜 시간.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세계를 본다, 존중한다라는 걸 이번 훈련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이제 스킬이 두 가지가 나와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또 따로 떼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연달아서 복잡하다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다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훈련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할 때 이걸 포스트잇에다가 저희 엄마도 저도 붙여놓고, 유리에다 붙여놓고, 이거 1, 2, 3, 4, 5, 6, 7, 8을 붙여놓고,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인식돼 있겠죠.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이렇게 들어야지 라고 좀 훈련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이거를 한 번, 한 달, 두 달 할 때는요 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순서가 자꾸 머리에서 꼬이는 것 같고,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꼬이기도 하지만, 굴하지 마시고 한 번에 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냥 계속 상기시키면서 연습하시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연습하시면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소스를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다리에 있으면 우리 대화할 때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노력을 해서는 이 다리를 건너기가 에너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쪽 다 노력을 하면 다리 중간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하는 스킬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대화든지 상관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이렇게 보고 들은 걸 얘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청각이랑 시각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 설명이거든요.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상황 설명이기 때문에 그걸 나열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생각한 거. 내가 본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전에 지하철 얘기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지하철 타고는 제가 왔어요. 지하철 중앙선을 타고 왔는데요. 그 제 앞에 한 다섯 분 정도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쪽 끝에 남자 여자 부부가 그냥 제일 끝쪽에. 근데 사람이 두 명이면 좌석을 몇 좌석을 앉아야 될까요? 두 좌석 정도로 앉아야 되는데 젊은 부부가 세 좌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한 좌석에는 짐이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채워지고 다섯 자리에서 일곱 자리 다 채워졌거든요. 여섯 자리가 채워진 거죠.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서 있기 시작하는데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건 공중도덕으로는 좀 아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고 생각을 얘기하면 아 나에 대한 생각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느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느낌을 그러면서 아 저거는 내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저는 좀 불쾌감을 느꼈어요. 저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 느낌이랑 생각은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리가 빨리빨리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표현하시는데 의의를 두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낌을 잘 얘기를 못하세요. 어떻게 느낌을 얘기하냐면 뭐, 나 지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나 지금 화가 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느낌이라는 건 내 표현을 얘기를 하는 것이 뭐뭐 한 것 같아요 라는 거 생각이거든요. 아직 정리가 안 됐고 확인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표현할 때 확신 있게 얘기를 잘 못합니다. 눈치를 많이 봐서 이게 화나는 게 내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화난다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화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기쁜데도 불구하고 나 되게 기뻐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왠지 나 혼자 기쁜 것 같아서 아 기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은 그대로 어떤 느끼는 식이다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렇다,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에 바라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내 짐이 많더라도 스스로 바라건대 나는 짐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공중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 앞에 놔야지 저 의자 위에 올려놓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오늘 있었던 사례를 부모님께 좀 말씀드리겠다. 그냥 둬야 되겠다고 저는 좀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듣는 사람이 앞에 네 가지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어도 제 얘기를 쭉 한번 이제 상황은 다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가셨는데도 거의 한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얘기가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무리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내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익혀두시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듣는 연습입니다. 듣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집중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내 생각을 갖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집중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건데요. 예전에 이게 하도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면 경청이 일단 시작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예전에 하도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코칭을 해주셨던 박사님이 저한테 이런 훈련생들한테 대화를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머리를 딱 잘라서 여기 책상 위에 내려놓고 마음으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라.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판단으로 들어버리면 그때부터 상대방도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산만함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집중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그걸 들은 부분에 있어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당신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었다는 게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러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잘 전달되는가요? 라고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연달아서 이끌어내기까지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 허락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요 앞에 요약하기부터도요. 들어갈 때 상대방이 얘기를 한 것 같으면 중간중간 들어가 주시긴 해도 돼요. 그런데
들어가 주실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해를 좀 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잠깐만 제가 너무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잘 확인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점검해도 될까요? 내가 한번 잠깐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약을 하고 이끌어내는 거 한번 내가 정리를 해줌으로써 예를 들어 제가 들은 사람 입장이에요. 제가 방금 그 지하철 얘기를 들은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 아 그러면 두 남자 여자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공공질서를 좀 무시하는 듯한 행위 좀 안 좋게 보였다라는 얘기인가요?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언짢았다라는 게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얘기를 물어봐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끌어내기고요. 질문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얘기가 끝났을 때 마지막에 통틀어서 아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웬만하면 생각에 환기를 갖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면 그 상대방 입장이 정말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을까요? 라고 하면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상상해보죠. 피곤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짐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겠고요. 뭐 실은 앞에 놀자리가 별로 없긴 했어요. 앞에도 짐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 사람이 문제점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좋은 인식을 한 번쯤은 더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들으시기 어떠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다가 솔직히 집에서 많이 싸웠거든요. 엄마랑 너는 배웠는데도 이게 왜 안 되냐 이러면서 좀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엄마와 대화를 하는 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이걸 보시면서 좀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좀 좌절을 겪으시는 게 좀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경청자는 없고 모든 게 훈련이다라는 걸로 위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파란 색깔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상담을 좀 했었고 또 목회자분들도 계속 식구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를 좀 강하게 많이 들었어요. 교육을 받을 때 뭐냐면 경청할 여력이 없다면 절대로 대화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에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어떤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 일단은 다 들어줘야 된다. 내 기력이 안 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체력이 잘 되고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내 스스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명 정도 경청을 해주면 대화를 들어주면 이게 에너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 에너지를 좀 측정을 하시고 예를 들어 집안에서라면 엄마가 오늘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조금 피곤해. 근데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좀 미안하지만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들어줘도 될까요? 아니면 내일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아, 내일 오시기가 어려우면 제가 오늘 좀 쉬고 내일 댁 근처로 찾아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좀 거절해서 내 에너지 보충을 한 다음에 해주는 게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화할 때 좀 더 탁월하고 효과적인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좀 위에 어른들로 계신 분들은 이거를 아 그래도 내가 들어줘야지 라는 마음대로 미안해서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내 체력이 먼저고 내가 좀 더 잘 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저희 대화 스킬은요, 3명의 3인 1조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그럼 한번 맛보기로 3분씩 짝을 한번 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두 분이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왜 3명씩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게 3명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입장을 하실 거거든요. 같이 어떤 한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관찰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 이 내용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질문인지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끝났을 때 관찰자이셨던 분은 피드백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아, 거기서 좀 헷갈리셨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 역시 얘기하는 게 좀 아직까지 훈련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아니 여기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은 뭐 이런 식으로 던지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한번 조언을 한번 해주시는 입장이 관찰자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세 분 안에서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말하는 걸 하겠다. 나는 듣는 걸 하겠다. 나는 관찰자를 하겠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는. 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과 관찰자로 한번 하시죠. 자, 뭐 오늘 주제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얘기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뭐 하신 하고 있으니까 하고 하니 확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한 번이라도 많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말을 했다면 그것도 해줄 텐데 갑자기 그냥 발을 확 내고 나가고 뭘 부르다고 나왔으니 그래서 제가 뭐 뭔가 그 같은 거 못했는가 싶어서 전화하고 나서 전화를 했죠. 아유 제가 기도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다섯 번째가 아니 기분 나빠서 그랬어요. 네, 1, 2, 3, 4, 혼자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적으로 막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빠 살아야겠다. 중간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네. 아마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셔서 말하셔야 될 분이 말을 안 하셨지만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심정 대화를 아까 전에 저희 봤던 심정이 저변에 있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끄집어내 주신 그런 대화를 해주신 거네요. 박수 한번. 네. 어떻게 관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아주 듣는 자세가 참 좋았었어요. 오늘 네. 내용을 잘 듣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놓고 또 본인이 지금 이렇게 이제 상황을
상황 속에 있었던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 네. 그때 상황에 그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아직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자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 자기 중심하고보다는 전체를 놓고 네. 이렇게 해보면서 겪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네. 이야기를 어~ 공감대도 형성해 주면서 또 본래 네. 그러니까 서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아. 이런 생각도 같이 앞으로 지켜봐야 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까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들이셔서 그런지 이렇게 심정 대화를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예.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식구님과의 그 어떤 경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오늘 경험이신 거거든요. 네. 오늘 맞죠? 어제 경험이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저 식구님이 왜 저러셨을까 또 스스로 또 생각하면서 또 정리를 해보면서 아 다음에 그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정리하시고 들으시는 분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가운데 잘 들으시다가 그 상황이 워낙에 네. 좀 뭐랄까 영문도 모르게 아. 벌어졌던 일들이다 보니까 그 목사님 질문을 또 하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시냐고 와. 마음이 지금은 괜찮으시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또 좀 생각하셨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잘 그런 부분에서는 잘 들으셨다고 보여졌고 말씀도 스스로 하시면서 잘 정리를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관찰하신 분들은 잘 관찰해서 또 아,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어떻게 이게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순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이 매끄럽게 이어지시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멈칫멈칫하시나요? 매끄럽게 이어져요. 매끄럽게 이어지셨어요? 네. 굉장히 그럼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계속 멈칫멈칫했었거든요. 네, 하시다 보면 이게 숫자가 머릿속에 계속 걸리거나 이게 생각인지 느낌인지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이걸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괜찮다고 그냥 얘기하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주면서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한 10분 정도, 1시간 좀 5분 정도 된 것 같네요. 제가 시작한 지가. 마무리는 이제 굳건하게 단계로 저희가 마무리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실천 단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기억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자녀에게 다가가고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내 의도와 기대감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일반적인 듣는 거와 경청이 다르다라는 것 여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과 공감대화가 심정대화이겠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이야기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듣고 감정까지 챙겨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품과 심정대화를 하려면 자녀의 마음에 있는 작은 감정 아까 말의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것 대화가 어느 순간 단절됐다는 건 내 말을 했을 때 반영이 안 되고 가치롭게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감정을 존중하고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잘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 써져 있나요? 나의 감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감정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제 시간에는 앞에 다 들어가 있지만 집안에서 하셔도 괜찮고요. 작은 홍그룹으로 모여서 하셨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일단은 표현하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직계 믿음의 자녀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한다면 말하는 법, 듣는 법을 매일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집에서 뭐 작은 부분일지라도 계속 그걸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다 보면. 근데 의식하고 있을 때 한 번, 두 번,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늘어가다 보면 하루 대화 전체가 그렇게 요약 정리를 해서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좋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보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옆 분들하고 배운 것, 느낀 것들을 공유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1, 2, 3, 4, 5, 6, 7, 8 뭐 이걸로 하기가 어려우면 그때 시간 상황상
뭐 이런 것과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정도까지만 공유를 해주셔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뭐 2박 3일이나 아니면 뭐 2주 간격, 3주 간격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의 과제라고 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요.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요. 강사가 주는 건 아니고 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을 포스트잇 하나 적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브릿지 스킬을 실행해봐야 되겠다. 일단 뭐 말하는 1, 2, 3, 4부터 연습해봐야 되겠다. 라든지 그런 걸 쓰셔서 이거는 집에 가서 좋은 곳에 붙이도록 이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녀와의 통화, 만남을 통해 얘기를 나눌 때 요즘에는 뭐 멀리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축구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니면 뭐 집에 같이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가까이에 만날 수 있다면 만나서 아니면 떨어져 있다면 통화로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눌 때 야 뭐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지금 밥 먹는데요. 그래 그동안의 대화가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뭐하니? 라고 얘기를 전화를 했을 때 저 밥 먹어요. 아 그래? 밥 났어? 무슨 밥 먹어?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그 원래 단조로웠던 대화의 양을 브릿지 스킬로 뭐 하나 두 개씩 계속 첨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데 어떤 느낌이었었는데 라고 물어주면서 원래는 1분 만에 끝날 대화를 5분, 10분 늘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됐을 때 자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엄마가 요즘 공부하고 있었는데 엄마 대화하고 차이점은 못 느꼈어? 엄마 말하는 거로 달라진 거 없었니? 뭐 이런 부분들 중에서 배운 것들을 얘기를 해서 자녀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안에서 1, 2, 3, 4, 5, 6, 7, 8을 포스트잇에 나눠서 쓰신 다음에 유리창이든 노트든 이런 데다가 계속 볼 수 있는 데 붙여두시고 생각을 계속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의식적으로는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으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까지 이제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시간이 걸리겠죠.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고요. 포스트잇이 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되는 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버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안에서도 믿음의 자녀든 뭐 직계 자녀든 간에 같이 있다 보면 좋을 때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좋을 때는 이런 스킬들도 다 필요 없고 그쵸?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데 안 좋은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할 때는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얄밉고 저 원수 같을 때가 있고 이놈 시키 막 저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너 같은 데 한번 나와봐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 자주 이런 얘기들이 집안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마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좋은 사람들 아니고 정말 극한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나한테 내가 이런 고문들을 받고 이런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써 그쵸? 내가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그를 사랑함으로써 나중에는 그 뒤에 있는 일본 그 열도에 있는 청년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복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마지막에 크게 따라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